심심한. 네, 계속되는 더운 날씨. 심심이도 더위를 피해서 지금 시원한 구석으로 도망을 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더워하는 심심이를 위해서 저번 시간에는 여름용품, 차가운 아이스팩이라든가 시원한 아이템, 그리고 얼음 같은 것들도 주고 했었죠. 이번에는 대리석 침대를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늦게 온다고 해서 임시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 유리병이라고 하는 건데 설명서를 보면 가운데에 얼음을 넣고 그 주변에는 내가 마실 음료수를 넣으라고 하네요. 자, 직접 보면 가운데에 얼음 넣고 여기다가 내가 마실 음료수를 넣으라는 건데 그러면 음료수가 얼음 때문에 시원해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여기다가 시원한 물을 넣고 여기 이제 심심이가 들어가 있으면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그럴듯한가요? 자, 심심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 오, 쏙 들어갔죠? 사이즈가 그냥 아주 맞춤형 사이즈 같은데요. 저게 시원한 유리라서 심심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은 안 넣은 상태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소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심심이가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불안해 보이나요? 이야! 얼른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럼 물 넣을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현재 온도는 31.5도, 그리고 빈 유리 온도는 변화가 없네요. 똑같이 31.5도. 자, 그럼 여기에 시원한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정도만 부어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급 떨어지죠. 오, 25.2도까지 내려갔어요. 엄청 시원하다는 소리죠. 와, 9.3도. 뭐 물론 아주 차가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차피 이 온도에서 심심이가 생활할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 온도는 주변 온도랑 비슷해지겠지만 그래도 주변보다는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고,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면, 자, 시원한 집이 완성이 되었죠. 이제 심심이만 오면 되겠습니다. 자, 심심아, 여기 한번 가보자. 좋지. 그리고 물론 심심에게 물은 전혀 닿지 않는답니다. 지금 저 내부 온도가 약 25도 정도 되었을 때 심심이를 넣어준 거고요. 갑자기 시원한 방에 들어온 심심이가 어리둥절 내부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심심아, 엄청 시원하지? 아, 그리고 병이 묵직해서 심심이가 밀어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도 시원하긴 해도 처음 보는 거라 아직 조금 뭐 무섭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심이 표정을 보면은 지금 아예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심심이 미련 있지? 분명 시원해서 다시 오고는 싶은데 처음 보는 거라서 약간 겁이 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으니까 일단 시간을 좀 더 주도록 할게요. 자, 급습합니다. 심심아. 심심아. 자, 여러분 보셨죠? 보셨죠? 심심이 아까는 아닌 척 새 침대다가 지금 저 나갔을 때 몰래 여기 들어와서 즐기고 있었어요. 심심이, 너 시원해서 좋았지? 근데 내 앞에서는 아닌 척했어. 오빠, 당당히 대놓고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괜찮아, 그거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있어. 심심아, 나왔다. 시원하게 편한 게 있었구나. 그거 좋지.
딱 어울려 보이네요. 자, 그럼 심심이의 평안한 시간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심심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묘한 느낌의 은신처가 되었죠.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죠. 심심이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네요. 아주 편해 보이는 심심이죠. 네, 일어났네요. 자, 그래도 심심이가 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자, 저기가 꽤 시원한가 보죠. 꿈쩍도 않고 있는 심심이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심심이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또 나중에 올게요. 아, 제가 너무 나중에 왔나요? 이거 난장판을 쳐놓고 차고 있네요. 심심이 너 뭐 한 거니 도대체?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네. 제가 옆에 와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심심이에요. 발도 꼭 모으고 자고 있죠. 호주도 바꿔가면서 잘도 자고 있는 심심이네요. 심심이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진짜 궁금하게 코까지 움직이고요. 아, 심심이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심심이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그래 나 여기 있어. 자, 얼른 또 뛰어 들어가. 기억 아니야?